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 제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기출 문제예요. 자, 제가 맡은 쪽은 단답형이니까 단답형 문제 위주로 할게요. 단답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식견수 문제 한두 문제고 수변형 문제 한 문제 났었어요. 나머지 15문제는 제가 맡은 저마다 단답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역시 단답형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거죠.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1번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하율, 수익률, 부득률, 요세 가지 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하율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죠. 자, 문제 자체가 첫 번째, 지금 두 문제 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부하율에 대해서 대한 식을 쓰고, 그러면, 1 해놓고, 우리가 부하율이란 해서, 식을 일단 쓰라고 그랬으니까, 부하율에 대한 식을 써줘야죠. 그럼, 이건 뭐 기본이죠, 그죠? 예. 우리가 부하율 구하는 공식은, 최대 분모가 최대 수용 전력분의, 분모가 최대 수용 전력, 그 다음에 분자가, 평균 수용, 전력, 그 다음에 부하율은 이것다 100분위로 환산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 해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부하율에 대한 식을 쓰고, 일단 이렇게 식을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문제, 부하율이 높다는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 식에서 부하율이 높다, 크다. 이 부하율이 높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를 갖다가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요 일식에서 보면은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니까 결국엔 부하율이 크려면은 평균 수용률 값이 커야죠. 그럼 평균 수용률이 크다는 얘기는 매 시간당, 그죠? 어느 정해진 시간당 쓰는 전기 사용량이 거의 평균하게 일치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거 갖다 말로 꾸며보면 부하율이 이렇게 써주면 되죠. 부하율이 크다, 높다. 부하율이 클수록, 부하율이 클수록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그 정도가 높은 거죠.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부하율을 크게 쓴다라는 얘기는 전기 설비를 지금 현재 사용 자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니면 뜻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좀 부가 설명해서. 즉, 이 말은 지금 부하율이 클수록 전기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를 갖는다. 즉,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 식에서 보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비교적,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비교적 균등하게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의미한다,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부하율을 높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전기 사용을 거의 균등하게 항상 유지해서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사용 그 사용량 정도가 사용 그 효율이 상당히 좋다는 걸 평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뭐 기본적인 용어 설명하는 문제. 저요 배점이 한 4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4점에 적절한 문제였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갖다 맞아고 가야 되는 거죠.